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연장근 문제, 한이 빠르게 이기는 방법, 초스피드로 이기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빠르게 이기는 외통수, 과연 어떤 장을 먼저 쳐야 될까요? 수읽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뭐 이쪽으로 이렇게 장을 치면은 예 그다음 아 이건 뭐 아이고 이게 다 죽여놨네요. 안 되겠죠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어떻게 해요? 2차가 안으로 돌진을 합니다. 궁으로밖에 못 멍군 먹어요. 사로 먹으면은 마장으로 외통입니다. 이렇게 장군 또 치고 그다음에 마가 뜨면은 바로 외통이 되겠습니다. 아주 간단하죠? 차가 안으로 들어가고요. 궁으로밖에 못 멍군 먹습니다. 그 다음에 차장 친 멍군 멍군 다음에 마장을 치면은 외통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이 빠르게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